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덕 마을에 살고 있는 유혜란, 너덜년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하게 되는 단체는 상상키움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입니다. 저희 남목 이동 주민센터 안에 이렇게 예쁘고 좋은 독서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독서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주민들과 함께 잘할 수 있을까를 우리 노달련 회원님하고 또 다른 회원님들과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중에 하나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독서 토론 모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독서 토론 모임을 통해서 신간도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기 위해서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고 상상키움이라는 모임도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달련 회원님, 우리가 지난해 9월부터 이 모임을 준비했죠? 네, 9월부터 한 2월까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더위 때, 더위가 한창일 때 우리가 이 모임을 구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더위도 모르는 채 이 작은 공간에 주민들하고 시간을 보낼 그런 부푼 꿈을 꾸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를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책들, 신간책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집에서 독서를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꿈꾸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 문고 독서 토론 모임을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한 게 마음 챙김의 시라는 이 시집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이 작은 문고에서 10명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회원들이 우리가 한 번도 별로 이런 모임 자체를 가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걸 시작함으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너무 뜻깊게 코로나 시대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걸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다른 사람이 시를 읽을 때 또는 좋은 책을 한 구절 읽어줄 때 그걸 듣고 있는 그 마음도 참 뿌듯함이 좋았다고 어느 회원이 말한 거 기억나세요? 자기가 읽는 때 감정하고 남이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듣는 그 감정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지만 많은 회원들이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때 그 다음 도서가 우리 명랑한 운전자하고 보건교사 아니냐. 아, 근데 이 책들은 신간이라고 해서 구입을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지만 머리 싸매고 정말 독서 토론이라는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독서 토론을 사실은 우리 뭐 몇 년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뭐 딱히 핸드건 없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회원들이 아 독서 토론이 어떤 것이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또 이런 걸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10월, 11월, 12월까지 독서 토론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제 독서 회원들이 책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이 명덕 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게 됐으니까 또 더 개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을 꾸미는데 또 도움이 될 방법들을 다들 좀 찾아보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시작한 때가 가을 접어들면서부터였는지 감수성이 더 예민해져 갈 때여서 그런 건지 전부 수많은 책들 중에 시를 읽으니까 더 감성이 풍부해진다고 우리들이 그때 웃으면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그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집에서 은둔하면서 힐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의견도 냈잖아요. 상가에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좋은 글귀들을 뽑아서 나눔을 하자고 회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각자 좋은 글귀들을 많이 서로 나누고 그 중에 좋은 것을 뽑아서 예쁜 액자에 담아가지고 그 상가에다가 다 나누자고 해서 저희들이 1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기억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힘내라는 말보다 힘들지라는 위로 한마디로 살아갈 용기와 위안을 얻습니다. 이런 좋은 글귀들이 이 한 건 하나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되거든요. 이 좋은 글귀들을 우리가 상가에 다 나눔을 했어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장소에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지금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보면 딱 걸어 놓고 손님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보면서 우리의 또 하나의 사업이 성공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상가에 카페 가서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 액자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든지. 정말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재생 사업 중에 하나인 이 상상 키운 공모 사업이 우리가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정말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와서 좋은 글귀를 만나서 뿌듯해하는 주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도 이런 보람이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장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북카페 오픈을 상상기업 이 장소를 오픈을 안 해서 그랬는데 코로나가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좀 가라앉으면 여기 신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남목 2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북카페이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주민센터 개방 시간 동안에는 와서 도서 대출도 가능하시고 또 작은 담소 나눔도 가능하신 공간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신간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두었으니까 누구라도 남목이동 주민이고 명덕마을 주민이시면 누구라도 오셔서 작은 책, 내 마음에 담을 책 한 권쯤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눔, 좋은 글귀 나눔을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혹시 글귀를 보셨어요? 예, 봤죠. 이거 저희 예. 화장실에도 화장실 같은데 이런데 좀 어둡고 음산한 곳에 예. 이렇게 따뜻한 문구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가져오셨는데 네. 네. 솔직히 화장실에 놓기에는 문구가 너무 예뻐서 제 마음에 그려놨어요. 그리고 네. 저희 복지 상담실에 들어오는 네. 분들이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복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그려놨어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걸 저희 복지 상담실 방에 딱 붙여놨거든요. 네. 그게 너무 저희 마음을 잘 표현하는 문구라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힘내라는 말보다 힘들지라는 위로 한마디로 살아갈 용기와 위안을 얻습니다. 이게 저희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진부한 문구일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정말 살고 싶다 죽고 싶다는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맞이해가지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제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이 글귀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보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그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네. 화장실에서는 달리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글귀를 봤는데 그냥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내가 사는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말 같은 게 우리가 그 뭐지 이렇게 뭐 살려주세요 하는 전화 그런 전화도 네.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똑같은 말이 오가는 걸 봤는데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로 강한 임팩을
관리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명동마을 사사키 화이팅!